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득이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원투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송정의 팬분께서 저 유튜브를 보고 우유에 바늘을 두개 썰어야 한거그 영상을 봤답니다. 그래서 거기 저게 목줄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저한테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목줄 자체는 경신줄 한 12호 줄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눈이 나쁜 관계로 집에서 시간 좀 걸려가지고 제가 사전에 채비를 좀 했습니다. 채비를 좀 하고. 자, 지금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 지금 추가했죠? 그쵸? 자, 이게 핀에다가 지금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핀에다가 걸어놨거든요. 핀에다가 걸었습니다. 자, 목줄 자체, 이 목줄 자체, 이걸로 좀잘 보이기 위해서 까만거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까만거로 사용을 했거든요. 요게 지금 자투리를 안 잘랐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요게 슬리버를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슬리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리버를 사용을 했을 때 슬리버를 누질러 준다 한다면은 이렇게 누질러 준다 한다면은 낚싯줄이 송송하겠죠. 이렇게 확 누질러지는 나딱해지겠죠. 그렇죠. 나는 그거 좀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문과줍니다. 문과주고 짜투리도 지금 현재 안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래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짜투리 낚싯줄을 지금 핀 돌에다가 묶어 놓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짜투리는 아직 안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평이 들어갔습니다. 자, 천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양쪽에 구슬을 엮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복판에도 엮는 사람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복판에 하나만 엮습니다. 복판에 하나만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분을 돌려놨죠. 여러분들 잘 써보세요. 두 분을 돌려놨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돌렸습니다. 자, 이걸 천평을 저는 두 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평 두 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측에는 뭐세 개까지도 제가 천평 세 개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세이코 바늘이 지금 옆에 준비가 좀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준비가 좀 되어 있거든요. 자, 위에 바늘에서 이 세이코 바늘을 지금 하나 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한번 엿보겠습니다. 세이코 바늘을 하나 빼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 지금 현재 낚싯줄 이거 갖고 요게 문과주겠죠. 문과주겠죠. 문과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천평 구멍에다가 바늘을 요게 세이코 바늘을 거기에서 빼게 되면은 요게 빼게 되면은 이게 줄이 꽤 깁니다. 줄이 꽤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120 정도 해가지고 요게 매듭을 합니다. 요게 전부 다 이렇게 했을 때한100 정도 되겠죠. 한100 정도 되겠죠. 요 바늘 있고, 요게는 지금 요렇게 원형에, 동그란 원형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엿고, 야, 또 구멍이 잘안 보인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큰 구멍도 잘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아, 또 눈에는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딜라 보냈거든요. 자, 딜라 보내고 나서 여기서 바늘만 잡고 당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바늘 6개는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천평하고 지금 다 보이죠? 바늘하고, 여기 지금 바늘은 내 손가락에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자, 채비가 끝났거든요. 여기에서 내나 이 식으로 해서 바늘 하나를 더 이어 주십시오. 바늘 하나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엮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개더 였다, 이래 한다면은, 한개 그거는 요렇게 이렇게 당겨 보십시오. 하나는 열로 이렇게 나눠 놓고, 하나는 열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렁이에 옷말이를 쓰든지, 여러분들이 잘라서 쓰든지, 좀 길게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자, 바늘 두 개를 여기에는 이어주는 상태 나오고, 그리고 밑에, 요 밑에 하나만 이어줍니다. 자, 추 있는데 바로 위에는 바늘 하나를 이었습니다. 어떤 찌개는 저도 두 개씩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채비를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어저께 그 유튜브 송영에서 유튜브 팬분께서 요거를 지지를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요거를 지금 하게 됐거든요. 자, 원줄이, 예를 들어서 낚싯줄이 원줄이 5호 같으면, 이 밑에 줄은, 경신줄은 좀 굵게 써주십시오. 자, 이게 갯바위용 추입니다. 갯바위용에. 갯바위에서 하고 있는 추거든요. 제가. 자. 이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데 보면은 내가 굿을 두 개씩도 안 넣었죠. 복판에 하나서만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낚시를 해보게 되면은 잘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잘 날아가지를 않는데 이렇게 다 살아가 있을 때 철수를 한다 이란다면은 바늘만 요것만 잘라서 버리 버리고 바늘 얼마 안 했겠네 이것만 잘라서 버리 버리고 그대로 낚시 가방 안에 엿쓰게 되면은 다음 이 재활용을 되겠죠. 여러분들 아래 우려 바늘 다 띠뿌리 보면 그쵸? 바늘만 여기에 꽂아 주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지금 낚싯대에 보면은 오늘도 실제로 제가 아침에 유튜브 팬분께서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그래 같이 낚시를 하러 갔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제가 원투를 좀 치고 그래서 또 오늘은 공수 솔밭에서 제가 조금 하다가 영상을 안 했습니다. 영상을 안 하고 그 팬분들이 학공치 잠보고 학공치 포인트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오늘 팬분 중에서 저인데 낚싯대를 하나를 선물로 했습니다. 낚시점에서 바로 사서. 자, 오늘 그 낚싯대를 우리 국산대입니다. 오리지널 우리 국산대고 자, 은성대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은성대거든요. 은성에서 나오는 건데 1호대입니다. 1호대로 제가 찌낚시를 지금 낚싯대가 없다고 한 게는 찌낚시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앞에 저인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요 은성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하나를 선물을 받고 그다음 제 닐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품질 보증서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참 너무 팬분께서 이렇게 장난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닐도 이렇게 세트로 오늘 이것도 내가 은성 회사 제품입니다. 은성 회사 제품 똑같 이렇게 세트로 낚싯대는 억수로 가볍네요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오늘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닐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안에 줄도 그대로 지금 이 줄도 지금 사무줄인데 이거 저 3만 원 낚시
전해서 3만 원짜리로 이것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팬분께서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 책, 그래, 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 좋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 1호 때 가지고 또 팬분이 또 선물을 해준데 이걸로 좀 뭔가를 또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3,000번 일입니다. 3,000번 일이고,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낚시점에서 이렇게 선물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1호 때입니다. 1호 때에 5m 30. 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 오늘 이렇게 채비하는 거와 저 시청자분께서 유튜브 구독자분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선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 앞으로도 예, 그이 낚시 선물 낚싯대하고 니라고 한 세트를 선물을 해주고 간 분이 저하고 내가 유튜브 하기 이전부터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오늘 와가지고, 그래, 저인데 이렇게 낚싯대를 선물을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1호 때 가지고 또 다른 뭐 학공치도 좀 잡아볼 것이고 또 다른 멋진 낚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